안녕하세요, 치미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별을 접어보았습니다. 오메가별을 적기 위해서는 색 중 6장이 필요하고요. 이왕이면 별하고 어울리는 노란색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접기를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펼쳐주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삼각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펼쳐서 이번에는 사각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펼쳐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사각접기를 접고요. 이번에도 역시 펼쳐서 이번에는 문접기를 접어줍니다. 중앙선에 맞춰서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쪽 문접기가 끝났으면 다시 펼쳐서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중앙선까지 문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펼쳐줍니다. 이렇게 펼쳐서 뒤집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내 모서리 내 곳을 이렇게 한 칸씩만 이렇게 산접기를 해준 다음에 중앙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삼각 주머니 접기를 접어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삼각 주머니 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날개 네 개가 생겼죠? 자, 두 곳, 마주보는 두 곳만 이렇게 안쪽으로 뾰족한 부분을 접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마주 보는 곳 한 곳 더 똑같이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자, 종이접기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똑같이 다섯 개를 더 접어서 총 여섯 개가 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를 준비를 하셨으면 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모난 부분을 뾰족한 곳 안으로 뾰족한 곳 사이로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저 위에 삼각 주머니를 살짝 벌려서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말아 접어서 걸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뾰족한 부분을 저렇게 네모난 부분을 감싸서 그 위에 삼각주머니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서 걸어줍니다. 모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죠. 자, 네모난 것도 있고 뾰족한 부분도 있고 천천히 먼저 집어든 네모난 부분을 뾰족한 부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집어든 뾰족한 부분 사이로 미리 연결되어 있던 네모난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자, 끝까지 밀어 넣고 똑같이 뾰족한 부분을 잡아먹은 부분 있죠? 그 위로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걸어주시고 다른 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제 감이 다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빠진 부분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 접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있죠? 자, 모서리 부분 중간까지 양쪽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살짝 내려 접어 줍니다. 이렇게 말듯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안 찢어지도록 살살. 자, 한 번에 맞은편 종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이제 들어 주시면서 안 찢어지도록 이렇게 접어 주세요. 뾰족하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남은 부분을 모두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죠, 전부 다 남은 부분을 모두 똑같이 접어주시면 완성이 돼요.
짠!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모양을 잡아주시면 오메가 별이 완성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